원래 영화진흥공사가 73년에 창설돼서 첫해 사장만 예술극장 하던 분이 내려갔었고 그 후에는 계속 육군 정원감 출신들이 쭉 사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영화계에서 비호감도가 높았었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정통 관료 출신들이나 또 영화인들하고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불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부 당시는 기획관리실장을 8년 하다가 88년에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가니까 또 공직자 출신이 내려오느냐 해서 감독협회 조문진 이사장 명의로 반대 성명이 나왔었어요. 당장 사표 내라 하는 식의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반대 여론이 있었죠. 그럴수록 저는 아 이게 제대로 일을 하자면 내 스스로가 영화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짐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4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셈이죠. 원래는 제가 조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뭐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했었고 서울로 와서도 극장을 갈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거의 영화를 못 봤고 그러나 이제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가면서는 거의 국내에 수입하는 중요한 외국 영화나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는 거의 다 본 셈이죠. 저는 뭐 최근까지도 박찬욱 감독의 혈견심도 받고 많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 중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권택 감독이 1993년에 만든 서편제가 한국적인 미를 제대로 표현을 했고 우리의 전통 음악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뭐 서편제가 좀 가장 잘 됐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 영화도 근래까지도 많이 또 봤지만 또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1999년에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가 아주 잘 만든 영화다. 왜냐하면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도 배우이면서 희극 작가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지만 아우슈비츠에 들어가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희극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된 영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산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젊은 영화인들 당시 경성대학교 영화과 교수였던 이용관 교수 부산문화예술대학교 교수였던 김지석 교수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 평론을 하고 있던 전향준 씨 그리고 오석근 감독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만들자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선장격인 집행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것이 95년 8월 18일에 이분들을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간청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열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하게 된 거죠. 1992년에 이태리 이렇게 동북쪽으로 보면 페사로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어요. 베니스에서 좀 아래에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거기에 페사로 영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 한 30편을 골라서 92년 6월에 개최되는 영화제 특별전을 열었어요. 아마도 유럽에서 한국 영화 30편이라는 많은 영화가 보여진 것은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8명의 한국 영화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장호 감독, 배창호 감독, 또 박강수 감독, 그리고 안성기 씨, 이용관, 김지석, 전향준 세 사람을 특별전에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뱃사로 영화제 가서 보고
아 이게 부산에도 우리도 이렇게 작고 권위 있는 영화제를 만들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부산에서 세미나를 한번 열고 준비를 하다가 95년 8월에 절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한 것이죠. 사실은 한 그때로부터 한 1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그린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번 하자고 제가 당시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찾아와서 한번 같이 하자고 수락했다가 그 영화제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좀 주저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쭉 물어보니까 특히 김지석 교수가 영화제를 좀 많이 다녀봤고 또 열정이 상당히 대단했기 때문에 아 이런 그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뭐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하나는 부산이라면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피난 생활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도시였고 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인구도 한 300만 채 안 되지만 그런 적정한 도시라고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영화진흥공사 사장할 때 그 모스크바 영화제와 몬트리올 영화제를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느낀 거는 자국의 영화를 해외 소개하는 데는 영화제가 제일 좋다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영화진흥공사 사장할 때도 영화제를 한번 창설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문회의도 열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선뜻 응하게 됐던 거죠. 우선 바다가 있어서 환경이 좋았고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바다를 낀 데서 많이 개최가 되죠. 칸 영화제도 그렇고 산세바스찬도 그렇고 도쿄,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영화제들이 대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영화라는 거는 낭만적이었고 또 환상적인 분위기고 그래서 아 부산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뭐 그런 자연 환경 이면 좋겠다는 것 이외에도 서울같이 대도시의 경우는 그 성공하기가 어렵지만 이 관심을 끌기가 어렵거든. 그러나 부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죠. 우선은 부산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영화계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부산이라는 데가 문화의 불모지였는데 그게 그 문화의 불모지에서 국제영화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권유가 많았고 젊은 영화인들하고 하는데 어울려서 하다가 거의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근데 왜 끼어들어갔느냐 해서 극구 말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 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해가지고 집행위원장을 맡고 또 그런 반대가 있을수록 저는 좀 오기도 생기고 해서 끝까지 이제 밀어붙였어. 우선은 국내적으로 보면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많은 좋은 영화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을 주로 볼 수 있는 데가 영화제죠. 그래서 다양한 영상 체험을 국민들에게 시켜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해외로 볼 때는 영화제라는 것은 해외에 많은 감독, 배우 또는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국의 영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꼭 필요하고 그러한 기능이 갖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그 시작한 계기는 98년 제3회 영화제 때 이 남포동에서 9시에 지하장커 중국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감독이지만 당시에는 안 알려진 무명 감독이었죠. 그러나 그 뉴커런스 분야에서 소무라는 영화가 초청돼서 상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영화인데 저는 뉴커런스에 올라온 감독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이
상영전에 소개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프로그래머들이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핵심 분야인 뉴커런스의 감독은 집행위원장이 소개하는 게 맞다. 그게 또 예의다 이런 뜻에서 그걸 소개를 했어야 되고, 그런데 한 시간 후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프랑스 영화의 밤 행사가 개최됐어요. 그 행사의 밤은 프랑스 대사가 주최를 했고, 마침 그때는 프랑스의 유니프랑스라고 굉장히 큰 영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가 프랑스 대표단 한 15사람 배우 뭐 감독들을 다 이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파티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소개해야 될, 뭐 부산의 교통사정 뭐 잘 아시다시피 남포동에서 해운대까지 간다는 거는 한 시간 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심을 하다가 시티바이크라는 택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택배 오토바이 뒤에 나를 싣고 뭐 짐 대신 날 싣고 해운대까지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뭐 넥타이 메고 헬멧 쓰고 자전거보다 조금 나은 택배 오토바이 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후 주 무대가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옮길 때까지 한 3년 동안은 그 택배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안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건데, 그래서 택배 오토바이로 사실은 그게 터널 같은 데는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막 터널로도 가고 자동차가 막히면 인도로 막 달리고 해가지고 시간을 맞췄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을 구하는 거죠. 돈을 구하는 건데 1회 때는 부산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지만 3억 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체 예산 들어간 건 2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협찬을 구해야 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용관 교수, 김지석 교수, 전양준 씨 다 교수들이라 인적 네트워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 뭐 이런 재계나 기업인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대우 찾아가가지고 김우중 회장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였고 그 부인 정의자 여사가 대우 개발 회장을 맡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당시 부위원장인 박강수 감독하고 같이 정의자 여사를 찾아가서 협찬을 구했는데 처음에 한 8억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3억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엔 곽정환 회장이라고 당시 서울시 극장연합회 회장이었고 합동영화사 회장이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부인이 고은아 배우였고 그 부산에서 은하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곽정환 회장한테 고은아 씨 이름으로 1억 협찬을 받고, 정윤희 배우의 남편이 조규영 씨라고 중앙산업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 후배였고 정윤희도 잘 알고, 그래서 조기영 회장한테 또 1억 협찬 받고, 문정수 당시 시장한테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의 기업인들 한 100명만 좀 모아달라. 그러면 내가 펀드레이징 디너 파티를 하겠다. 그래서 문정수 시장이 괜히 저녁값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고 나이건 나한테 맡기고 100명만 좀 초청해달라. 그래서 서울에서 김동건 아나운서, 그 다음에 임권택 감독, 김지민 씨, 남궁원, 윤일본, 강수연 이런 배우들 다 초청해가지고 각 테이블마다 따로따로 앉혀놓고 김동건 아나운서가 좀 협찬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의 중소기업 8분 들이 2,500만 원씩 2억 원을 이제 협찬을 하고, 제1재당에서 1억, 협성순 기업, 부산에 있는 기업들 몇 군데서 출연을 하고 해서 나머지 15억 원을 다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회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 예산 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후에 바로 정부 예산 추정을 해서 4회 때부터 정부 예산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님 네트워크로 다 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 부산시에서는 60억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아마도 다이빙벨 사건이 2015년인가 16년쯤 됐을 거예요. 한 16년쯤 일어났을 텐데 저는 그때 문화융성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베니스 영화제가 있을 때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병수 시장이 이걸 못 틀게 하는데 와서 좀 만나달라 해서 서병수 시장한테 돌아오자마자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전화로 부탁했더니 아 뭐 강경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산영화제로 보면 이 영화는 어떤 압력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선정했던 영화를 못 튼다는 거는 영화제로 보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건 부산에서 틀었고 저는 정부 쪽에 있었지만 그래도 영화제 입장에서 틀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화융성위원장도 그만뒀죠. 그 후에 다이빙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용관 위원장 전향준 씨가 기소가 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고 벌금형도 받고 뭐 그렇게 되면서 더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2016년 1월 달에 서병수 시장이 자기가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그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민간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후에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와 또 영화제 측에서는 누가 조직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 같고 합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5월까지 끌다가 당시 이제 강소연 위원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다가 후에 그 단독 집행위원장이 됐었는데 그래서 강수현 집행위원장과 부산시장하고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제 제가 5월 달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16년, 2017년 이태 동안 조직위원회를 개편해서 이사 체제로 바꾸고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측에서는 제가 이제 적폐로 또 몰기 시작을 하고 강세현 위원장은 또 뭐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물러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2017년에 영화제를 끝으로 둘이 동시에 물러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10년에 이제 명예 집행위원장이 되시면서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그 다음에 또 2017년에 또 그런 사건으로 2010년에 네, 물러나셨는데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이별을 겪은 셈인데 조금 많이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겠습니다. 2010년에 그만둘 때는 저는 1회부터 15년 동안 계속 영화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지향을 했습니다. 예컨대 개막식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려왔지만 무대에 올려서 축사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 영상 메시지만 하고 시장의 개막 선언만 하고는 아무도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무대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2회 때는 대선을 앞두고 있었 때였기 때문에 김대중 야당 후보가 개막식에 오셨어요. 야당 의원들 다 같이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인데 그래도 개막식장에서 인사소개 아니면 한 말씀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영화제 기간에 이회창 여당 후보가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부산시 의원들을 다 같이 대동하고 남포동을 방문했어요. 남포동에 당시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는 이제 배우 감독들이 올라와서 이제 관객들과 대화하고 뭐 하는 무대였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인사하시겠다는 걸 또 막았어요. 그래서 1회부터 2회 대선을 치르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무대에 못 올라간다는 전통을 세웠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15년 동안 쭉 지켜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만두고
제가 다시 조직위원장 또 이사장으로 갔을 때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전 정부에서 뭘 했다 하는 것 같고 적폐로 몰기도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영화제가 좀 물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2010년에 물러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퇴장을 할 수 있었지만 좀 2017년에 퇴장을 할 때는 화려하게 퇴장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 상태로 약간 씁쓸하게 물러난 그런 거였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뭐 서운한 거에 없죠. 그런데 저는 뭐 사실 뭐 모든 일들을 다 겪어온 사람이라 관계없지만 그래도 강수연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 월드스타를 억지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좋게 물러나도록 만든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고 봅니다. 우선 앞에 거하고 얘기한 거하고 관련이 있지만 영화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을 정부 지원을 받든 부산시의 지원을 대폭 받고 있지만 시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제가 그냥 영화만을 갖고 좋은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진흥을 위해서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영화제가 걸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초창기부터 제가 떠날 때까지 꾸준히 지향해온 아시아의 신인감독 발굴하고 또 아시아의 감독들을 지원해주고 제작을 그래서 아시아인을 위한 그런 영화제로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영화제는 칸 영화제고 다음에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죠. 워낙 그는 큰 영화제들이지만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모방할 거는 좀 모방을 하고 베니스에서도 모방할 건 모방하고 하면서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원칙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태리 가면 우디네 영화제라고 있어요. 우디네 극동 영화제인데 이거는 극동 아시아 지역의 영화들을 주로 선정해서 상영되는 좀 작은 영화제예요. 극장도 하나 또는 두 개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영화제의 특색은 아주 가족처럼 운영을 하는 영화제예요. 그래서 게스트들, 온 게스트들을 전부 점심, 저녁 다 챙겨주고 아주 친 가족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영화제죠. 그래서 부산영화제는 물론 규모는 엄청나게 지금 커졌지만 그러나 해외에서 온 게스트들이나 또는 서울에서 내려가는 뭐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가족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그런 친화적인 영화제로 가져가야지 국내외 영화인들로부터 아 거긴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뭐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와 우디네 영화제를의 장점을 좀 살려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우선은 제 건강이 아직까지 좀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 생활도 좀 즐기고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제를 좀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아이슬란드 영화제, 남태평양에 있는 타이티 영화제, 또 이쪽 대서양에 있는 라스팔마스 영화제 이런 데가 참 가보면 인상에 많이 남죠. 올해 1월 31일에 이제 가는 그 인도 영화제의 경우는 이쪽 뭄바이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걸려서 가는 푸네라는 데서 개최되는 영화제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곳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영화제 초창기에는 조선 비치에서부터 미포까지 포장마차가 쫙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명소였는데 영화제 끝나면 그 부산을 찾은 국내 영화인들 또는 관계자들 그다음에 해외 영화인들이 요소요소에 다 앉아서 밤늦도록 술자리를 하거든요. 저는 영화제 끝나면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조선 비치에서부터 미포까지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다니죠. 그러다 그러면서 소주 한 잔씩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통 소주 100잔에서 150잔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소주병으로 하면 15병 이상 되는데 그러고 아침이면 또 해변가를 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신 편이죠. 그러다가 부산영화제 10회 딱 끝난 2006년 1월 1일 그 전날 막년회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1월 1일 딱 끊었어요. 지금까지 한 잔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제 뭐 부산영화제도 10년 해서 어느 정도 기반 닦아놨으니까 그렇게 술로 성공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럴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마실 만큼 마셨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자 그래서 딱 끊은 거죠. 거의 핸드폰이 워낙 잘 나오고 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일화에도 선명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카메라는 안 갖고 다니지만 그래도 요즘도 많이 찍습니다. 칸 영화제를 예를 들면 많은 기자들이 오지만 중요한 장면에는 기자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폐막 파티 같은 데는 저 아니면 들어가서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컨대 뭐 2007년에 전도연이 여우주연상 받고 폐막 파티 할 때 기자들이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 한국 기자들이 없는 그런 데는 저밖에 찍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카메라 두 개 정도는 갖고 다니면서 찍어서 뭐 현장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모아서 10회 끝날 때 사진전도 개최를 했었죠. 지금에 없어졌으니까 뭐 별세했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강수연 배우가 사실은 뭐 이 상업 영화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는 영화 한 편에도 출연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찍은 2012년에 찍은 단편 영화가 마지막 출연한 영화였죠. 그래서 저는 아, 이 강수연 같은 배우가 주인공으로 된 영화를 하나 좀 찍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같이 좀 상의도 하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저도 장편 영화 찍을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현을 못했죠. 작년 그 5월 5일 날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끌려가가지고 뭐 응급실에 갔을 때부터 이제 전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응급실 그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이틀을 계속 옆에 지켜 있었고 그 다음에 5일장을 치르는 동안 장례 위원장을 맡아서 쭉 있었죠. 근데 올해 이제 5월 7일이면 1주기를 맞는데 국내 영화제에서 강수연 회고전을 못했어요. 그 본격적인 추모전을 개최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영국의 한국문화원이 주최해서 작년이 제17회 한국영화제가 열렸는데 그때 강수연 회고전을 만들어가지고 강수연이 출연했던 시바지, 아재아재 바라아재, 뭐 경마장 가는 길, 처녀들의 저녁식사, 송호 뭐 이렇게 다섯 편을 틀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강수연 회고전을 하려고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영화계 기관 또는
개인들이 다 주지위원으로 동참을 해서 5월 7일 전후에서 3일 동안 9편 정도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코로나 사태 하에서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잠깐 완화를 되면서 7월에 말레이시아 영화제에서 제가 평생 공로상을 받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피스 대학에서 또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왔죠. 그 후에 이제 뭐 런던에서 열린 강세현 회고전에도 참석했었고 또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박정자 연극 배우 박정자 씨가 하는 그 연극 공연에 또 서포터스로 또 참석을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밖에 작년에 처음으로 다섯 번을 나갔다가 왔고 올해는 아마도 한 열 번 정도는 해외에 다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올해 제 스스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요? 주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무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코리아타운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알려졌는데 그 코리아타운을 주제로 해서 쓰면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뒷받침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갖고 있는 색이라는 것은 결국 아시아 영화를 집중 조명한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 새로운 영화를 발굴하고 또 아시아 감독의 영화 제작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아시아를 위한 영화제. 그것이 아마 부산국제영화제의 고유한 색깔이라고. 그 부산영화제를 시작하면서 이게 영화제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까? 남포동에서 개최하고 있는 할 텐데 남포동에 이 아시아권 영화들을 보러 관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처음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용만 유투경기장에 로카르노 영화제 같은 대형 스크린을 갖다가 빌려다가 거기서 야외 상영을 하면 그리고 흥미있는 영화를 하면 관객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닌가 그 관객을 남포동으로 이끄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해서 스위스에 있는 시네렌트 회사에 빌려가지고 그래서 6층 높이의 대형 스크린을 배로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이제 가설해서 야외 상영을 시작을 했죠. 요트 경기장에 설치된 야외 상영장 또한 부산의 명물이 된 거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초창기에는 거의 음력 영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회 때 9월 13일에 개최됐는데 그거는 추석이 막 끝나기 전날에 끝난 거예요, 영화제가. 그래서 추석 대목을 피해서 극장을 빌려야 되니까 여러 개를. 근데 극장은 추석 대목이 낀 기간에는 우리가 절대 빌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3주 후에 그러니까 추석 영화가 개봉 끝 그래서 상영되고 거의 끝날 때쯤 3주 후에나 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가 9월에 개최되기도 하고 10월에 초에 했다, 후에 했다, 또 두 번은 11월에 개최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유일 세계에서 유일한 음력 영화제다, 부산 영화제가. 그러다 보면 항상 9월, 10월 그 사이에 개최되는 밴쿠버 영화제 집행위원장한테 계속 저는 해외에서 만나서 그 사정하기 바빠요. 왜냐하면 이게 느닷없이 밴쿠버 영화제하고 일정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밴쿠버 영화제도 아시아 영화를 조명하는 그런 영화제고 부산도 아시아 영화를 조명하는 데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로 보면 이게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영화를 초청하는데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지장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밤낮 사과해서 아 우리가 음력 때문에
이게 이날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화제를 조금 앞뒤로 조정해 줄 수도 없느냐. 그 사정마저. 그래서 아, 이거는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공모를 해서 좀 기왕에 지을 바에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또는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그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국제공모를 한 결과 오스트리아 힌멜브라우라는 건축가가 이제 선정이 되고 3년 안에 완공이 된 거죠. 저는 96년에 영화제 준비하면서 가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요 기간에 한 네 번 빼고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번을 갔을 거예요. 기생충이 그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 소감이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칸에서 대상 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는데 2019년에 받게 됐고 그 옆 그것이 계기가 돼서 2020년에 아카데미에서 4개상을 휩쓸게 됐는데 그렇게 된 단초에는 뭐 부산영화제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1997년이 칸영화제 50년이거든요. 50년 되는 해까지 한국영화가 칸에서 상영된 거는 5편밖에 안 돼요. 제일 먼저 상영된 것이 1984년에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라는 영화, 그것이 84년에 처음,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문이라는 데서 상영이 됐고, 그 다음에 훨씬 후에 89년에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으니 또 같은 분야에서 상영이 됐어요. 그것도 한참 지나서 94년에 신상욱 감독, 여기 북한에 있다가 탈출해서 뉴욕에 가서 닌자 완스라는 영화 만들어서 좀 알려지면서 세계에 화제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칸에서 신상욱 감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되면 자기 영화 한 편씩은 트니까 그때 신상욱 감독이 뉴욕에서 한국 돌아와서 만든 영화가 증발이에요. 증발이라는 영화가 칸에서 세 번째로 상영이 된 거예요. 그게 94년이에요. 그렇게 칸 영화제 50년 역사에서 5편밖에 안 틀어졌지만 부산 영화제가 창설되고 칸에 이제 그 선정위원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98년 한 해에 한국 영화 4편이 칸에서 틀어졌거든요. 그게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 그리고 허지로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 조은영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 스케이트라는 영화 이렇게 네 편이 한 해에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5편인데 한 해에 네 편. 그다음에 99년에 단편 영화 또 네 편이 초청받아가서 송일곤 감독의 소풍이라는 영화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죠. 그리고 2000년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경쟁에 올라갔죠. 그래서 당시에 뭐 임권택 감독, 그 다음에 태웅 영화사 이태원 사장, 정일성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주연 배우들이 처음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은 게 2000년이죠. 그리고 2002년에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죠. 처음으로. 2004년에는 박찬웅 감독의 올드보이가 두 번째 큰 상인 심사위원 대상 받고 그 다음에 뭐 2007년에 전도연 뭐 여우주연상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국 영화 칸에 진출하고 수상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19년에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그렇게 보면 그런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바탕에는 부산영화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제 인생의 하나의 후반부를 함께한 하나의 반려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7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영화제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고 전 세계 많은 곳을 다 방문할 수가 있었고 많은 친구들을 또 사귈 수가 있었고 그만큼 뭐 화려하게 행복하게 보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인생의 후반, 내 삶의 대부분이다. 반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모님 안 서운하시겠어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산국제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영화제로 계속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